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늦게 왔죠. 사실 음. 방탈출 음. 영상이 올라가고 보여 드릴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서, 어, 드릴 사진이 <laughs>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소리 너무 큰가요? 좀, 좀 멀리 할게요. 음, 그래서, 음, 방탈출을 보신 분들에게 어떤, 그런 후기 같은 걸 알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보이스 올리로 찾아왔어요. 음, 늦은 시간이지만 음, 제 목소리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졸린 목소리라 해야 되나? 그래서 들으시면서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졸린 분들은 주무세요. <laughs> 그리고 내일은 또 주말이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분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방탈출 첫 번째 공개된 영상을 자막 없이 그 수정 전 영상을 먼저 받았었어요. 그리고 오늘 공개된 그 자막도 함께 들어있는 영상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시 한번, 어, 내 편의 씨의 이런 수고스러움에, 수고스러움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드리는 마음을 또 담아서 우선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laughs> 아, 웃겼어요? <laughs> 재밌었으면 다행이다. 근데 목소리 왜 이러냐고요? <laughs> 다행이다. 재밌었으면 다행이다. 정말 방탈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음 되게 겁냈었거든요. 아 근데 우선 어, 방탈출 얘기 전에 사실 상혁이가 라일락을 그 잘라서 올렸잖아요 인스타에. 어, 저도 사실 공개된 음원 말고 전에 이제 상혁이가 이제 들려줬었어요. 어떠냐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음원을 듣고, 어, 그랬어가지고 되게 좋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시작하고 싶어서, 네. 라일락 얘기를 했고요. 어, 좀 여담이지만 상영이가 되게 공들였어요. 라일락을 계속 수정하고 싶어 했고, 계속 완성도를 높여하고 싶었지만, 어, 상혁이 본인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봐요. 근데 뭔가 그런 상혁이의 뭔가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나중에 상혁이한테 후기 한번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어머니랑 같이 봤는데 어머니가 이편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셨다는데 어. 그러게요. 저도, 어, 2편 궁금합니다. 저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음, 2편 나오면 또 후기를 얘기해 보자고요 일단, 방탈출을 한, 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사실, 어, 이 방탈출이 이렇게 어, 부분 부분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다 완성되면은, 그니까 다 이제 공개되면 그때 후기를 말할까? 하는데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잘라서 후기를 매번 매번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아, 오늘은 공포는 안할 거예요. 공포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공포 얘기를 하자고 하고, V앱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탈출 후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laughs> 너무 좋다고요. 방탈출도 좋고, 내 목소리도 좋고, 음, 일석이조, V앱.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잘 생겼다고요? <laughs> 얼굴이 안 보이는데 잘 생겼다라는 건 어,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음방 탈출을 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음 하게 된 계기는 그 강호동 선배님이랑 이제 유병재 선배님이랑 그 방탈출 프로그램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방탈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근데 뭔가 그 프로그램이 어, 너무 재밌게 봐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 미팅 때 하고 싶은 그러니까 꿈을 이뤄준다는 말에, 어, 그러면, 어, 춤추고 랩하고 노래하는 모습은, 어,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컨텐츠로 보여드릴 거면은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방탈출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 대탈출처럼 스케일을 크게 하고 싶은 건 욕심이었지만 어, 대탈출만큼의 그런 크기는 하지 못해서 방탈출로 어, 선택을 했어요 근데 방탈출을 또안 해봤고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방탈출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방탈출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로 당일날 알았어요 공포, 대, 그 공포 방탈출이라는 걸 솔직히 너무 겁났어요. 어 방탈출을 안 해봤는데 심지어 장르가 공포면 아 이거 보는 사람은 재밌겠지만 하는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죠. 그리고 어, 대탈출을 봤을 때도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보는 사람도, 아, 이거 가능할까? 싶었는데,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겁안 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겁이 많은 편이고, 되게 무서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 생각보다 안 무섭지 않았냐고요. 그 현장에 영상을 제가 작게 틀어놓고 봤는지 그 현장에 그 브금이 있었어요 되게 스산한 브금이 있었어서 이게 막그강력 조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졌다가 이 이렇게 작아졌다가 이게 너무 무서웠어 가지고 그 현장에서 즉 뭐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그리고 촬영이라 기존에 있던 방탈출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켰을 가능성도 마음에 있으니까, 예정이 없던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거가 약간 그런 그런 게 너무 예상되니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안고 방탈출을 했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단 딱 들어갔을 때, 어, 최악이었어요. 뭔가, 아, 이거 되게, 어, 되게, 스산한, 그리고 약간 공기도 차가웠다 해야 되나?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빨리 다가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러안무섭 게 영상에 나갔지만 속으로는 엄청 무서워했었거든요. 막와 진짜 빨리 나가고 싶다. 제발. 물론 인성이와 재윤이가 멘트로 빨리 뭐 나가자 뭐 약간 빨리 나가고 싶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머리가 하얘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에어컨 같은 걸 들었나? 약간 너무 좀 막 오들오들까지는 아닌데, 약간 좀 떨렸던 것 같아요. 티가 안 났다고요? 사실 대탈출 보면서 너무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거죠, 방탈출을. 근데 문제도 안 보이고, 힌트를 쓰자니,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가, 첫 번째 이제, 어, 문이 탁 열리면서 인형이 탁 나왔잖아요. 하. 그때 재윤이가 먼저 발견하고, 소리 지르고, 인성이도 소리 지르는데, 솔직히 말하면 못 봤어요. 저는 인형이 튀어나오는 걸못 봤어가지고, 어 놀랄 수가 없었는데 애들이 소리 질러서 소리에 깜짝 놀라고 봐서 또 깜짝 놀라서 진짜 어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매우 깜짝 놀랐다는 네못 <laughs> 봤는데 애들이 소리 질러서 소리 지르는 거에 놀래서 봤는데 또 놀란 거죠. 아 맞아요. 그리고 보면서 약간 저도 몰랐는데 저도 이게 어, 그 심박수가 어떻게 뛰었는지는 실시간으로 못 봤어요. 근데 재윤이가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허, 이 친구 봐라. 안 무서운데 무서운 척을 했다? 어, 그런 건가? 뭔가 되게, 어, 의외더라고요. 어, 얘 원래 진짜 무서워야 되는데? 별로 안 무서워했던 거네?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저도 한 100, 100좀 넘게까지 올라가지 않았나요? 저도 한 110, 120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laughs> 그 인성이 그 거울로 막 했을 때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멤버들이 안 보였어요. 일단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어떻게든 빨리 단서를 찾고 풀고 나가고 싶었던 게 컸어서 인성이가 거울 들고 어 오늘 메이크업 잘 됐네 이런 멘트나 물러가라 약간 이런 액션도 못 봤던 것 같아요. 뭔가 <laughs> 진짜 그저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방탈출해 봤나요? 해봤던 사람 중에 공포 테마를 해봤던 사람 있나요? 진짜 어... 강추합니다. 이제 또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이 오는데, 방탈출 공포 버전은, 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해본 사람은, 어... 끝까지 뭐 불... 아. 끝까지 못 풀, 아, 울으셨다고? 음... 강남역 쪽에 있는 공포 방탈출 진짜 핵무섭다. 공포 방탈출 말고 귀신의 집은 많이 가봤다. 음... 친구가 다 해주고 문제만 풀었다. 음... 탈출을 못했다. 근데 맞아요. 이게 탈출이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공포 그런 테마가 아니어도 그냥 무서울 것 같아요. 갇혀 있는 거잖아요. <laughs> 음, 방탈출 비싸다고. 근데 원래 탈출 못하면 아마 중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추천해 준다면 할 거냐고요. 음, 혼자요? 혼자, 혼자는 안할것 같아요. 혼자는 공포 테마 방탈출은 못할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 제한이 있죠. 아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옷을 찢었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 인성의 그런 브레인과 함께면 되게 뭐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어둡고 그런 음산한 곳에 가면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 없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방탈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아까 댓글 봤는데 인디아나 존스나 뭐 이런 이런 좀 재밌을 법한 그런, 그런 방탈출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공포를 또 하라 그러면 어... 어. 그러게요. <laughs> 공포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 1편 공개가 됐지만 어, 1편 안에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댓글을 읽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거침없이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연쇄살인마.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겁없는 멤버가 누구냐고요? 어, 그나마, 다원이가 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하지 않을까. 1편까지 나온 그 영상이 얼만큼 시간이 걸렸냐고요? 한 모르겠어요. 안 재봤는데 꽤 오랜 시간이었었어요. 그두 번째 그 저희가 지하실에 있다가 바깥에 이제 장롱이 열리잖아요. 그때까지가 한 40분? 40분 정도 걸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방탈출하면 누구 보내고 싶은지 저는 어 일단 막... 막내 3 명이랑 어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가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에 영빈, 인성, 재현 갔으니까 다음은 다원, 로운, 주호 가고 그 다음은 태양, 위영, 찬이 이렇게 셋셋씩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추리 같은 건 누가 잘할 것 같냐고요? 아무래도 인성이가 좀 그런 그쪽 분야를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아, 오빠, 자고 싶어요. 어떻게. 먼저 자도 될까요? 먼저 자요. 자도 돼요. 제가 브이앱 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간도 너무 늦었고. 제 목소리가 워낙 졸리다 보니까 좀, 네, 주무셔도 됩니다. 잠, 잠이 뭐냐고요? 잠 잠이 뭐냐면 슬립이에요. S L E E P. 자다. 슬립. 잠. 잠자다. 고투 슬립. 어, 네. 잠은 슬립 이게 아니라고요? <laughs> 아니, 어떤 분이 잠은 뭐야? 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웃음> 아닌가? <웃음> 성대모사 할줄 아는 거 있냐고요? 아 뭔가 따라하는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뭐 있었지 옛날에 누구한테 배웠는데 와 있었는데 생각나면 해드릴게요 아 잠이 뭐냐고 죽어서 잔다고 도대체 잠이 뭐냐 아 그런 거라고 아, 저는 외국 이제 판타지 해외에 계신 판타지가 이제 자러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이 뭐냐라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멤버 성대모사는 진짜 못해요. 멤버 성대모사는 다원이 같은 애들이 잘하고 저는 약간 자몽이 목소리요. 자몽이 자몽이는 어 모르겠어요. 지진지 얼마 안 돼서 근데 다른 강아지처럼 짖어요. 그러니까 월, 월 이렇게 짖어요. 다른 뭐 소리는 없구요. 아 그리고 코로나 검사 받았죠. 네, 아무... 정말 전체 다 음성이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네.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근데 저는 코로나 검사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 루틴까지 외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 제발 검사도 받지 않는 그런 안전한 환경 속에 있길 바랍니다. 자몽이 목청 크냐고요? 매우 큽니다. 먹는 게 많아서 그런지 배심이 강한 것 같아요. 이저 오늘 학기가 끝나는데 이번 방학 때 뭐하고 있을까요? 방 탈출 한번 공포 테마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댓글에 하, "나는 그 검사를 해주는 사람이야, 영빈아"라고 해주셨는데, 어, 닉네임이 채원이 누나예요. 어, 채원이 누나, 제가 검사를 많이 받으러 가봤지만, 정말 누나가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채원이 누나, 힘내세요. 진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위험까지 무릅쓰고 감사합니다. 아니, 방탈출 후기인데 점점 다른 얘기를 아 누나 아니시면 어떡하냐고. <laughs> 아. 되게 짓궂으시네요 우리 판타지 <laughs> 누나가 아니면 어떡하냐고요? <laughs> 채원이 누나 한번 나와보시면 안 돼요? 나한테 누나예요 아니면 어헐 개탔다 고마워요 영빈아 늘 열심히 살아요 영빈이 덕에 더 열심히 살게요 누나 한마디만 더 해줘요 누나예요 동생이에요 안 되겠다. 빨리 말해줘요. <laughs> 아, 갑자기 충격 먹어서 누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에. 아, 누나 맞대요. 누나 맞대요. <laughs> 89년생이시래요. 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아, 누나다. 다행이다. <laughs> 아, 진짜 다행이다. 이거 VM 맞냐고요? Vn 맞죠. <laughs> 아 네. 아 갑자기 갑자기 충격 먹었네요. 아, 너무 감사해서 감사 인사 드렸는데 갑자기 그 위아래에 대한 그런 속 시원함이 필요했어요. 네, 아 우리 동생 타지, 누나 판타지, 동생 판타지 다들 정말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laughs> <laughs> 육콩님이 김영빈 나도 맨날 내 댓글만 안 봐줘요 미워 라고 하시네요 <laughs> 큐티 러블리 뽀짝 강찬이님, 나도 누나 하고 싶어. 어, 뭐, 사실 확인이 불가하니까요. 누나 하셔도 될것 같아요. 간절하다, 진짜, 제발, 님이. 난 21살 누나 판타지. <laughs> 맞아요. 사실 확인은 안 되잖아요. 누나예요, 누나 해요, 누나. 가연 님이 어... 네, 이런 거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음... 방탈출하실 건데, 많이 무서울 거라고 물어보셨는데, 음... 저는 많이 무서웠어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대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없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막상 할 때는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사실 약간 라디오 DJ 느낌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또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음, 답변을 해드릴게요. 사실 방탈출이라는 게 되게 좀 됐더라고요. 생긴 지. 아마 저보다 경험이 많겠지만 그래도 좀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다면, 방탈출 또할 거야? 음, 공포테마는 잘 모르겠고요. 다른 건또 해보고 싶긴 해요. <laughs> 사람 튀어나온 건 아니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나중에 본방을 확인해주세요 음,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는 어, 그러게요 <laughs> 어, 평균 취침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음, 한 최근에는 녹화 때문에 한 하루는 그냥 쭉 잤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냥 내리 쭉 잤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한5섯여 시간? 많이 자면 열 시간, 조금 자면 여섯 시간? 오늘은 몇 시에 잘 거냐고요? 이거 끝나면요. <laughs> 인성이가 그 삐처리 된게 욕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근데 인성이는 욕을 잘안 해서, 욕을 안 하는, 이? <laughs> 모르겠어요. 삐처리가 왜 되는지 기억이 없어요. 너무 집중했어가지고. 근데 욕하는 친구는 아니라서. <laughs> 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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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근데 거의 무편집에 가깝게 나갔던 것 같아요 중간에 좀 헤매는 거 말고는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색귀 섹시하고 귀여운 그런 느낌은 네 얘기했나 네 저는 <laughs> 너무 집중했어 가지고 네 재윤이가 너무 색귀했어 가지고 네 재윤이도 섹시하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탈출 어느 편이 가장 기억나냐고요? 저는 그그 그 좀비 좀비 나왔던 그 편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음방 <laughs> 음, 탈출 밥 먹고 갔냐고요? 아갈 건데 무서워서 체할까봐 걱정된다고. 어, 그때가 아침이었어요. 아침이었었는데 밥을 안 먹고 갔죠. 어, 근데 너무 빈속으로 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laughs> 초콜릿 같은 거, 뭐 아몬드 이런 거 챙겨서 먹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귀신 대 바퀴벌레. 아 당연히 귀신이 무섭죠. 바퀴벌레는 자주 봤었어요. 음 사실. 어, 방탈출 말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좀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거. 좀, 음, 뭐가 있을까요? 익스트림 스포츠가. 패러글라이딩? 뭐, 좀, 음, 물에서 하는, 뭐 그런? 방탈출, 2부 언제 하냐고요? 그거 제가 사실 몰라요. <laughs> 아, 번지 점프는 두 번은 못할 것 같고, 맞아요. 막 그런 거.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번지 점프는, 어,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줄이 뒤에 묶여 있잖아요. 근데 맨 몸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닥이 보여요. 근데 진짜 그건 말도 안 돼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번지 점프는 두 번은 못할것 같고 그 스카이 다이빙은 뒤에 저랑 같이 붙어서 같이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 좀 나을 것 같아요. 바닥도 안 보이고 어차피 낙하산 펴지니까 네아 <laughs> 롤러코스터는 그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티익스프레스 맨 뒤에서 그 자장면 먹고 탈수 있어요 좀더 업그레이드 돼서 짬뽕도 가능하죠 뭐 자이로드롭 이런 거야 뭐 그냥 타죠 허세가 아니라요 어, 이렇게 번지점프 같은 거 한번 해 보면 그런 안전장치를 그러니까 손에 닿는 안전장치가 있는 놀이기구 쯤은 괜찮은 것 같아요 번지점프는 안전장치가 손에 없잖아요 아 <laughs> <laughs> 어, 안되죠 당연히 네, 위험하기도 하고 <laughs> 여러분, <laughs> 어... 스카이워크가 뭐예요? 하늘을 걷는 거? <laughs> 아 자유로 드롭 탑니다. 서핑, 서핑 배워보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수영부터 배워야 할것 같아요. 아, 저기 롯데타워처럼 꼭대기층 유리바닥 걷는 거? 어, 아, 모르겠어요. 그 안전장치 하나요? <laughs> 안전장치 하면 가능합니다. 네. 안전장치만 있다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집이니까. 막상 현장 가면. 아, 사실, 번지점프도, 어, 밑에 있을 때는, 에이, 뭐야, 저 정도면 할수 있지 했는데, 올라가서 좀, 어, 후회하긴 했어요. <laughs> 네. 아, 그럼요. <laughs> 아 위험한 거 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위험한 거는 어, 웬만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수영할 줄 몰라요. 그래서 물에서 하는 걸꽤 겁나 겁내 하는 것 같아요. 카레이싱? 어잘 모르겠어요. 근뭐 해보고 싶긴 해요. 음. <laughs> 그쵸. 세발 자전거가 제일 안전하죠. 스킨 스커버, 아, 그것도 너무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산소통 들고, 그 곡을 쓰고, 깊은 그 바닷속을 들어가서 한번 바닷속을 보고 싶어요. 수영은 못하는데, 오리발 신고 하면 수영이 된다 하더라고요. 앉아서 하는 취미는 따로 없냐고요? 앉아서 하는 취미가 뭐가 있죠? 스노우보드는 탈줄 모릅니다. 보석십자수 뜨개질. 작사는, 어, 좀 오래 걸려요. <웃음> <웃음> 그림 그리기. 아, 그림 배워보고 싶어요. 그림 진짜 못 그려서. 오목 알까기 바둑. 저는 장기를 둡니다. 네, 장기. 그쵸, 뭐, 게임도 있죠. 비즈공에. 맞아요. 저는 뭐, 유튜브 보는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앉아서 하는 거. 건담, 건담 옛날에 좋아했어요. 건담 옛날에 많이 만들었죠. 어 음, 컬러링 북은 음악 들으면서 색칠하는 어 다양하다. 맞아요. 레고 되게 좋아했어요. 방탈출을 취미로, 아이고. 공포 빼고는 해보겠습니다. 앉아서 쉬는 거. 최근에 어떤 노래 들었냐고요? 어, 최근에 제 플레이리스트 제일 위에 있는 곡이 그 라라랜드 시리 오브 스타고요 그 밑에가 그 비투비 선배님 곡이에요 라일락도 있어요 시리 오브 스타 되게 좋아해요 <laughs> 아, 제가 바다에 들어가면 별주부전이라고요?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그러게요. <laughs> 네. 여러분도 오늘 자기 전에 그 City of Star 듣고 주무세요. 되게 좋아요. 최근에 본 드라마 없어요. 대박부동산? 말고는 없어요. 대박부동산도 몇편못 봤어요. 아 맞아요 여러분 라일락 들으셔야죠 타원이의 라일락 <laughs> 네간 조심하시라고요 아 <laughs> 아, 어, 킹덤 비주얼 킹 누구 뽑았는지가, 어, 좀 궁금하신가 봐요. 근데 그거 익명 투표라서, 알려드려도 되나? 저는 저희 멤버 중에 한명 뽑았어요. 네. <laughs>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아, 말했어요? 아, 저는 휘영이. 저는 휘영이, 아, 익명 아니에요? 아, 아 저, 저는, 저는 휘영이 썼어요. 뭐, 다 잘생겼지만, 어, 뭐, 개인 그거니까요? 그럴 줄 알았다고요? 왜죠? <laughs> 왜죠? 아 솔직히 본인 본인은 좀 양심이 없었고 제가 절 뽑는 건좀 약간 <laughs> 약간 선 넘는 거였고 저는 냉정하게, 제 개인 취향. 영균이. 물론 멤버들 다 잘생겼죠. 다 잘생겼는데. 음, 네. 아, 재윤이는 잘생겼잖아요. 재윤이는 본인 뽑아도 되죠. 그러니까 저 말하는 거죠. 제가 저를 뽑았으면. 재윤이 같은 애들은 본인 뽑아도 되죠. 잘 생겼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한명한 한 명을 딱 뽑아야 된다라면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약간 네 아닙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뭐 시켰어? 피자 시켰어? 아이앱 하고 있어? 아니 뭐 시켰어? 안 시켰어? 뭐 왔는데? <laughs> 어, 사실 <laughs> 아네 찬이가 왔다갔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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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닙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SF9에서 비주얼 킹을 뽑아라 하면 진짜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이라기보단 좀 약간 매력? <laughs> 저는 알아요. 저 자신을. 저는 약간 매력? <laughs>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런 매력이 있죠. 피자가 왜 나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저를 써도 되죠. 근데 저는 음 만약에 제가 이게 정말 공정하게 투표를 해서 휘영이가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방송에도 나가고. 근데 왠지 휘영이를 뽑으면 다른 사람들도 휘영이를 많이 뽑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 대면식 때그 시계 퍼포먼스에서 많은 분들이 오오했대요. 그래서 휘영이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그러면 나도 휘영이한테 힘을 실어주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물론, 저도 저 뽑을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만에 하나, 막, 막, 스무 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한 표를 더 얹으면 더큰 그거잖아요. 근데 네, 정말 공정하게 했어요. 뭔가 그런 거 없이 <laughs> 말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떳떳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진짜 공정하게 익명으로 딱 했는데 휘영이가 딱 나오면 자랑스럽잖아요. 아, 휘영이한테 얘기했죠. 마지막에 발표할 때나너 뽑았는데 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laughs> 얘기했어요. 티 냈어요. <laughs> 연균이는 <laughs> 음. 계속 아니라고 하죠. 아시잖아요 그 연균이의 그 약간 뭐라야 되지 아 아니야 약간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자세로 보이스 올리고 있냐고요? 아빠 자세, 아빠 다리하고. 벽에 등 기대고 하고 있어요. <laughs> 살짝 잇몸 보이긴 했는데, 휘영이는 좀, 아마 주변 사람들도 휘영이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네가 잘생긴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엿들었는데, 어 휘영이는 본인이 잘생김을 모르는 거를 아는 그러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것 본인이 잘생김을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죠. <laughs> 맞아요. 아무튼, 사실 여러분, 그 방탈출 후기를 말씀드리려다가, 뭔가, 전체적인 후기가 됐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 이만, 가서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다른 멤버 이제 언급이 나오면 좀 질투하는 영빈이었는데, 그거는 비너스 한정으로 <laughs> 하도록 할게요. 네, 아, 사실 네 멤버들의 얘기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비너스 한정으로 어 다른 멤버 얘기하면 안 됩니다. <laughs> 오늘은 좀... 뭔가 후기? 아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저안 시켰어요. 저안 시켰고, 네, 시지도 않았어요 아직. 방금 들어왔어 가지고. 그 뭐야? 그 회의하다가 방금 들어왔어요. 회사에 있다가. 밥은 배안 고파서 안 먹을 거예요. 피자 저 아닙니다. <laughs> 아무튼 여러분도 늦었는데 얼른 주무세요. 아, 주무세요가 아니라 얼른 자요. <laughs> 너무 극존칭했나? 얼른 자고 우리 또 봐요. 다음에 정말 어, 여름쯤 돼서 좀 날씨 더워지면 그때 어, 공포, 무서운 얘기 <laughs> 한번 하고, 하도록 할게요. 아, 오늘 밥잘 챙겨 먹었고요. 여러분들도 내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고요. 자기 전에 시리우스 스타 듣고 주무시길 바래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바이바이. 저도 사랑합니다. <laughs> 바이바이.